노래를 한 곡 부탁드려요. 아, 좋죠. 네. 이러면 안 할 것 같죠? 네. 아, 그렇죠. 저 실장님 여기 맥주하고 소주 한 잔 드세요. 오늘 영업의 노래방 한번, 네, 영업 노래방 한번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하나 갖다 주세요. 아, 노래는 제가 노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시는데 계속 네. 저 100회 때 한번 제가 쫙 하나 뽑아드릴게요. 네네. 아, 100회 때? 네. 100회 때. 네. 아, 여기 또 이렇게 기대하게 만드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00회 나오겠다. 나오겠다는 강한 의지죠. 강한 의지죠. 그래요. 그렇죠. 네네네. 기대하게 하고. 원씨가 먼저. 청취자분들도 100회를 기대하게 하고. 원씨. 그리고 그때는 이제 반주도 준비하시고. 네. 반주? 반주가 있어야지 프로니까. 오늘 저기. 뉴페이스 원씨가 나오시니까 오늘 원 회장님이 오늘 굉장히 오늘 좀 조신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중국화 됐어 정말. 제가 아는 원씨도 그렇고 그 유도 선수도 있고 유도 선수 예. 네. 그리고 다들 이렇게 썰이 좋던데 원래 집안이 그렇습니까?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만나보면 네, 원씨들이 스피치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중국성이라 그런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중국성이야.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중국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니 그러네. 네. 그 유전자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죠? 아,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는 그 촌장이면 싹 다 그거 하죠. 아, 중국에서는 보험 영업이 쉬운 게 제일 우두머리. 네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가리. 제일 우두머리를 이장이고 이장 촌장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있잖아요. 거기를 계약을 시키면 네. 그 마을은 다 계약을 한대요. 제일 그 머리만 공작을 해서 그 사람이 계약을 하고 야 나 보험 들었다 니네 하나씩 해 그러면 이렇게 쭉 다 가입하는 거래요. 그 총장님 만나게 좀 해주세요. 네, 총장님 그러면 아니 네, 진짜로 그냥 사건하게 스킬 그게 시진핑을 가셔 그러면 14억을 다 계약 14억 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 전시하면서 업체들이 저한테 그 제안 되게 많이 하세요. 중국 아니 보험도 있고 중국 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많이 좀 가려고 하는 의지가 많으세요. 네, 아무래도 시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규모부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중국 가자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왜 안 하셨어요? 니하오밖에 모르는 제가.